얘기하는 거로 어머나 이임성 교수님 아~ 웃음 어머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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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항상 어머나 계속 어디 갔었든지 우리 뭐 입꼬리 올리는 것도 하고 그러지만 이 어머나로 웃음 출발시키는 아주 좋아요. 전 가끔씩 그렇죠. 어머나 예 어머나 우리는 예, 좋습니다. 그다음에 음매 기사. 김미화, 김미화, 김미화. 무슨 김미화가 그거죠? 일자 눈썹. 스리랑 부분 누구였어요? 일자 김한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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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미화. 일자 눈썹. 그지 일자 눈썹. 음매 기사라 하면은 음매 김매 기사. 김미화 기주고. 김미화. 김한구는 음매 기주고. 하여간 음매 기사라 하셔야 돼요. 음매 기사라. 진짜 이 기가 살아나지 않으면 음매 기사는. 여러분 우리 모든 거는요 사실은 돈도 에너지라고 합니다. 그래서 이게 돈도 그 어떤 지금 에너지이기 때문에 힘이 있어야 따라옵니다. 그리고 그 어떤 분이 또 이제 이런 책을 썼어요. 우리가 돈을 가지고 다니는데 그냥 막 꾸기꾸기 했다가 지갑에 넣었다 꺼내 쓰고 이러잖아요. 예. 그리고 그 돈이 이제 예를 들어 5만 원짜리면 거기 누가 있죠? 신사임당. 신사임당이 아니 신사임당을 그렇게 막 꾸기꾸기 하면 되겠어요? 그래가지고 다림질해가지고 지갑에다 넣는데 그럼 다림질에 넣으면서 잘 모시는 거야. 그럼 신사임당이 기분 좋아 안 좋아? 좋아. 기분 좋아서 신사임당이 자꾸 신사임당을 불러드린대. 예. 오늘 아침에 제가 그 유튜브를 보게 됐는데 전원주에 봤어요. 전원주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돈을 꾸기면 쓰게 되고 빳빳하고 새 거면 안 쓰게 된대. 그래서 자기는 돈이 뭐 그 저기 출연료가 들어와서 돈이 들어오면 싹 대리미로 데렸대요. 그래서 대리미로 데리니까 착착 모이더래요. 그렇게 했다고 얘기를 했어요.